6683km.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 부산까지 최단 거리로 8번 반을 왕복하는 거리? 그 유명한 실크로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거리? LA에서 뉴욕까지 미국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거리?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 철도의 총연장길이.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철도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기차가 아니란 사실. 오늘도 궁금한 것이 많은 여러분의 콕박스, 재미있는 철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차가 발전하게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 이후 시간거리의 단축으로 전국이 거대 도시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철도를 활용해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에는 점점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경제가 발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철도의 개통은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철도. 다양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연 어떤 노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고속철도는 말 그대로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TX와 SRT가 고속철도입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대도시권에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해지며 개발된 대중교통으로 지하와 지상에 건설된 철도 모두를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일반 철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송을 담당하는 철도를 의미하며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모든 철도를 이야기합니다. 건설비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며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열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광역철도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철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철도로 100% 수요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 철도이며 공항철도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종류의 철도들이 달리는 길을 선로라고 부르는데 이 선로도 다르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로를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열차를 타면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의 정체, 이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이 진동의 정체는 바로 열차가 다니는 선로의 바닥. 이 바닥은 철기지지 구조, 도상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선로와 침묵이 받는 하중을 분산하고 종류에 따라 물빠짐을 좋게 하여 노반의 파손과 침묵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철기지지 구조가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여 미세한 진동을 더하게 해주어 승차감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철기지지 구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초기 개통한 경인선의 자갈을 사용했는데 자갈은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으며 진동을 흡수하며 궤도 틀림이 발생해도 고수가 쉬웠다고 하는데요. 이후 국내 건설된 일반 철도 대부분은 자갈 도상을 활용하여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자갈이 깨지면 많은 먼지가 발생되고 토사가 유입되면서 선로의 물빠짐이 나빠지게 하여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해진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의 장점은 한번 시공 후에는 자갈보다 먼지도 덜 발생하고 궤도의 틀림이 덜하여 보수 작업의 필요성이 덜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지하철은 대부분 콘크리트 소재의 철기지지 구조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안에 숨겨진 승차감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밀은? 우리나라 철도 노선도를 보면 직선으로 뻗은 노선이 아닌 곡선들로 이뤄진 커브 형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브 형태의 노선들을 직선처럼 다닐 수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드럽게 곡선 주행을 탈선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비밀은 바로 플랜지와 텐트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동계올림픽을 떠올려볼까요? 쇼트트랙 선수들을 떠올리면 곡선 구간을 돌 때 몸을 최대한 안쪽으로 눕히며 커브를 도는 선수들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아웃코스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원심력을 줄이고 구심력을 높이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바퀴가 바깥쪽 레일과 안쪽 레일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켄트라고 하는데, 이 켄트는 곡선을 돌 때나 주행 차량의 운행 속도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설계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은 바로 잘린 원뿔형 모양으로 생긴 바퀴! 바깥쪽에 비해 안쪽 지름이 넓고 테두리의 플랜지와 차축의 양 바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플랜지의 간격이 레일 궤간보다 좁게 되어 직선 구간에서는 슬러와 닿지 않지만 곡선 구간에서는 접촉이 일어나 탈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종이컵을 굴리면 직선이 아닌 컵으로 뱅그르르 구르는 모습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안정적인 커브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리한 철도로 전곡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곡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동서 구간 중 하나의 철도가 생길 예정이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지난 10월 18일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착공 기념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춘천에서 시작하여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7km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노선이라고 합니다. 이 노선은 2016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지난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올해 10월 첫 삽을 뜨는 착공 기념식을 가지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철도는 개통 시 현재 경춘선과 연결되어 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현재는 승용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 열차와 버스를 환승해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구간은 대부분이 터널로 건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폭설 등의 기후 영향 없이 상시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동해로 이 구간이 연결된다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 제진 철도 구간을 따라서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되면서 전곡이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결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예정일까요? 이 철도로 인해 강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1조 6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발생하게 될 예정이고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 수요 증가 효과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무려 2조 3,49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자생력 강화로 강원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서고속화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의 도시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불과 1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모습이 변화한 것처럼 물류의 수송과 인프라 구축이 주는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일자리가 창출되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변화될 강원도 도시들의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동서를 잇는 고속화 철도로 더 발전될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을 국토교통부가 응원합니다.